세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게 건강보험입니다. 자,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이 기존의 소득이 아니라 저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이 소득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, 내가 살고 있는 내 집,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 이런 등등이 큰 덩어리가 합쳐지게 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폭이 클 수밖에 없다. 자,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세금은 1년에 한 번 5월달에 개인소득자 승부하면서 한 번 냅니다. 한 번 내면 끝이지만 건강보험료는 어때요? 매월 보증서만 날라와요. 내가 예전에 한 20만원 내던데 50만원 늘어나가지고 50만원짜리 보증서가 매번 날라온다. 그걸 낼 때마다 그 옛날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난 20만원밖에 안 했었는데 갑자기 50만원 늘어나더라.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영향이 큰 게 바로 이 지금 보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.